한국 e스포츠협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철학입니다. 저는 98년도에 한국에서 e스포츠 팀 감독으로 e스포츠를 시작해서 지금 20년째 e스포츠 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고인물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얘기할 것은 e스포츠 관계자들 간의 윈윈 전략 및 시너지 창출 방안. 그래서 한국 e스포츠의 과거, 지금, 또 지금의 변화, 또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e스포츠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e스포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게임을 매개로 선수와 선수, 팀과 팀 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선수의 기량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되는 스포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어떤 경쟁 요소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관전 요소라든지 또 선수의 기량이라든지 이 모두들 상당히 중요하고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죠. 근데 저희는 이것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이 공정성입니다. 네. 이 공정성이라는 부분은 어떤 경기에 임하는 데 있어서 게임이 중간에 포즈 상황이 됐거나 경기가 중단이 되는 상황들,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 환경에 의해서든 게임 내의 문제든 이런 경기 중단 상황에서의 경기 속계의 뭐 이런 규칙, 심판의 역할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어떤 경기 내에서의 심판의 역할이라든지 룰 이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공정이라는 것은 연령별로 또는 선수들의 또는 플레이어들의 아마추어나 동호인이나 이런 기량별로 구간별 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대회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선수도 공정한 선수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선수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게임액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승부 조작이라든지 또는 대리 게임이라든지 이런 선수로서의 어떤 직업 의식, 윤리 의식이 없는 이런 것들도 공정하지 않은 것이죠. 예. 그리고 저희는 기회가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 어떤 종목 e스포츠의 생태계가 이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선수나 팀 또는 미디어 또는 뭐 스폰서 이런 데들 모두에게 생태계가 공정한가, 공정한 생태계로 지속성장 가능한 모델들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이 저희는 e스포츠에서 얘기하는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공정성이 제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한국에서는 e스포츠가 누군가 만든 것이 아니라 시장에 의해서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에 의해서 팬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 한국에는 PC방이라는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예. 문화시설이 있죠. 예. PC방 그리고 플레이어, 팀, 또 게임 종목사, 또 미디어, 팬 그리고 정부 스폰서 그리고 또 대회 오거나이저들 그리고 저희 같은 협회 이런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e스포츠는 이러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자유로운 시장 분위기 속에서 자발적으로 많은 대회들을 만들고 자발적으로 e스포츠가 문화로서 하나의 게임 이용 문화로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PC방에서는 이 당시에 저희 한국에서는 이제 스타크래프트가 가장 인기 있는 e스포츠 종목이었는데
스타크래프트 외에도 레인보우 식스라든지 피파 온라인이라든지 뭐 다양한 또 에이즈 오브 엠파이어라든지 다양한 e스포츠 종목들이 활발하게 열렸고 이 PC방을 중심으로 1년에 수천회 약 3천회에서 4천회 정도의 소규모 대회에서부터 큰 대회까지 많은 대회들이 열렸습니다. 이런 대회들은 문화적 현상처럼 엄청나게 들불처럼 번져나가면서 많이 열리게 됐었고요. 한국 e스포츠는 이걸 통해서 성장해왔고 종목사는 좀 더 재미있는 경기들을 팬들이 볼 수 있게끔 옵저버 모드를 개발하거나 또는 좀 더 공정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버그를 계속 패치해 나가면서 하거나 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대회 오거나이저들은 프로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대회들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 e스포츠 초창기에는 많은 대회 오거나이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 대회 오거나이저는 없습니다. 예.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뭐 뒤에서 좀 설명을 하겠고요. 이게 이제 공정한 생태계하고도 관련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e스포츠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해왔는데 지금도 성장을 하고 있느냐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사실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한국 e스포츠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체되어 있거나 좀 어떤 면에서는 퇴보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항상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준비를 잘 한다면 저희에게 새로운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e스포츠 시장 환경은 과거의 e스포츠 시장과 비해서 상당히 많은 변화들을 겪고 있고 e스포츠 자체에 큰 영향력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적재산권이 강화되고 있고 그리고 작년도에 아시안게임의 e스포츠가 시범종목으로 들어가면서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올림픽, 전통스포츠 씬에서 e스포츠와의 콜라보에 대해서 많은 준비들을 하고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WHO 같은 저희는 e스포츠와 게임은 저는 분명히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게임을 매개로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게임 자체에 대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 이런 것들에서 사실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재산권이나 올림픽 같은 전통스포츠와의 콜라보 또 사회적 인식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은 변화들 e스포츠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적재산권 IP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대회 개최가 종목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대회 개최 여부가 종목사의 승인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원 저작권자가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자기 IP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e스포츠는 너무 인기 있는 몇몇 종목의 프로 중심으로만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 배에 어떤 키를 쥔 선장이 되고 싶어하는 많은 주체들이 있었고 지금은 사실상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된 거죠. 근데 그 작은 배 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털려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문제들이 이야기되고 그런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그 작은 배에서 뭐 키를 잡으려는 노력보다는 좀 더 큰 배, 더 넓은 대양으로 나갈 수 있는 배를 타는 것이 저희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IP가 강화가 되면서 종목사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통제들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풀뿌리라고 할 수 있는 동호인들의 대회, 아마추어 대회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활성화돼야 되고 또 더 많은 다양한 계층을 포함할 수 있는 대회들, 더 많은 유형의 선수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저희 한국에서 PC방에서 제가
수천 개의 대회가 열렸다고 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1년에 약 300개 정도의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이건 성장한 걸까요? 퇴보한 걸까요? 저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참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림픽 시즌에서는 전통 스포츠와 e스포츠의 콜라보, 그래서 전통 스포츠의 신규 플레이어들이나 팬 유입이 점차로 감소되고 있고 지금 10대, 20대들이 e스포츠에 너무 많이 몰입이 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모두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죠. 기존의 전통 스포츠의 프로스포츠뿐만 아니라 뭐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콜라보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e스포츠 씬에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게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들을 스포츠로서의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으로 많은 부분 바꿀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전통 스포츠와의 콜라보에서 우리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제가 IOC의 e스포츠 리전 그룹의 멤버로 회의에 참여하다 보면 많은 부분 우리가 너무 많이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e스포츠가 표준화가 많이 안 돼 있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조직 간의 체계와 구조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많은 정책적으로든 제도적으로든 이 체계가 잘 이루어져 있는 스포츠 씬에서 봤을 때 e스포츠는 너무 많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거죠. 예.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많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회적 인식 부분에서는 4차 산업 시대라고 요즘 얘기하고 있는데 IT 산업이 발전하고 뭐 사물 인터넷이나 뭐 AI나 AR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게임이 가장 주목받는 주요 산업으로 평가받고 산업 전망에 대한 기대치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전문 직업으로서 e스포츠 커리어에 대한 관심도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e스포츠에서는 아직 전문적인 교육 과정들이 너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e스포츠에 대한 잘못된 인식, 이게 이제 게임과 e스포츠의 개념 정립이 좀 안 돼 있다 보니까 모든 게임이 e스포츠 종목일 수는 없고 게임을 매개로 선수 중심의 선수의 경쟁을 통해서 경기를 하는 것이 e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게임과 e스포츠를 동일시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부정적인 사행성 게임이나 뭐 이런 것들도 e스포츠로 착각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개념 정립이 좀 안 돼 있는 것들도 저희가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스포츠 내에서 이런 현황을 이런 과제들을 넘어가기 위해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일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종목 육성, 생활 이스포츠, 풀뿌리 이스포츠 활성화, 또 전문 이스포츠 프로라고 하는 아마와 프로의 균형 발전, 그리고 국제 이스포츠 활성화, 이스포츠 인식 개선, e스포츠 표준화 연구 이러한 것들이 저희한테 많은 기회를 가져다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규 종목 육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정 인기 종목에 너무 많은 그 작은 배에 너무 많은 주체들이 타려고 하다 보니까 공정한 생태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중소 종목들, 대형 인기 종목들, 다양한 e스포츠의 종목들이 좀 더 개발이 되고 우리가 탈 수 있는 더 많은 배들이 있다라면 그건 우리한테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더 많은 게임 종목사들이 저희 캐스파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협단체들과 더 많은 협업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풀뿌리 e스포츠, 생활 e스포츠의 활성화 부분입니다. e스포츠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에도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이용하는 유저들이 스포츠로서 이 게임을 이용을 하면 그래서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으로 리더십이라든지 뭐 팀워크라든지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제일 밑에 풀뿌리서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나가면 선수로서 국가를 대표해서 어떤 대회에 나갔을 때 프로 선수로서 직업 활동을 할 때도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런 윤리의식들 이런 것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e스포츠를 통해 또 다양한 학습 효과를 제공하고 대중스포츠로서 대중문화로서 진입을 용이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 e스포츠 프로 부분은 선수 없이 스포츠를 논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이죠. 그래서 다양한 선수 육성 모델을 구축을 하고 선수들의 기량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호인을 위한 대회, 아마추어를 위한 대회 다양한 구간의 연령별 대회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그러한 시스템, 그것이 이제 에코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에코시스템을 통해서 선수로서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고 저희가 에코시스템에 대해서 참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에코시스템을 가장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저희 협회, 협단체들이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희의 역할이 좀 더 명확하게 포지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국제 e스포츠가 좀 더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지금 선수와 선수 간의 교류, 팀과 팀 간의 교류, 국가와 국가 간의 e스포츠 교류가 너무 많이 막혀 있죠. 어떻게 보면 통제되고 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글로벌하게 e스포츠가 산업적으로 좀 더 유의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e스포츠 산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은 시장이었고 한국에서는 e스포츠가 문화적 가치가 더 많이 조명이 됐습니다만 지금 글로벌하게는 e스포츠 산업 규모가 매년 30% 이상씩 성장하면서 뭐 4조 시장, 5조 시장 또 뭐 뷰어십이 4억 뷰, 5억 뷰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하고는 좀 먼 얘기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죠. 예. 한국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 있는데요. 글로벌 e스포츠 산업은 그렇게 규모가 성장을 했는데 여러분은 부자가 되셨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역할들을 잘 수행해 나가고 더 큰 배, 더 다양한 배를 만들어내야 우리가 제대로 된 윈윈 협업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e스포츠 캠페인과 함께 e스포츠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e스포츠 표준화가 정말 중요한데요. 국제적으로 e스포츠를 다음 단계로 수직 상승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이 표준화에는 공인 인증 종목에 대한 공인 또 선수에 대한 공인 등록 선수를 통해서 부정 선수가 참가하지 못하도록 이런 것들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e스포츠와 관련된 전문 인력들의 어떤 라이센스 제도 자격증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국가대표 선발에 대한 국제 표준들이 만들어져야 더 많은 국가들이 e스포츠를 통해서 교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됐을 때만 메가 스포츠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례와 제안을 말씀을 드린다면 협회는 미디어와 선수 팀 또 스폰서 이러한 생태계와 또 정부가 어떤 정책을 e스포츠 인프라를 구성하거나 e스포츠와 관련된 법 제도를 제정을 하거나 어떤 지능 정책들을 펼 때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와 정부의 입장을 잘 머징을 해서 저희가 정책 조언자로서의 역할 또 여러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가 충돌됐을 때 조정자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수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캐스파는 좀 다시 거듭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공인 e스포츠 PC클럽이라고 PC방을 e스포츠 기초 경기시설로 지정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게 풀뿌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풀뿌리 클럽들 간의 토너먼트 클럽 대항전을 더 활발하게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배 대회 한국 정부가 열고 있는 지금 올해로 13년 된 대통령배 대회 그리고 캐스파커 프로리그 국가대항전까지의 e스포츠 에코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포츠 국제 표준화는 유소년 육성 부분, 유소년 육성을 하기 위한 훈련 모듈, 그리고 유소년 관리, 아카데미 관리 감독, 교육 커리큘럼이나 어떤 지도서를 개발하는 것들, 여기에는 올림픽 무브먼트 같은 스포츠 정신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타 스포츠와 달리 유소년 육성에 대한 시스템이 e스포츠는 너무 미비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험 요소에 어린 친구들이 취약하게 노출돼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연결이 되면서 저희 e스포츠에도 안 좋은 영향들을 많이 끼치고 이러한 유소년 교육의 단계에서부터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숨기는 스포츠 정신도 체계적으로 풀뿌리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국제 표준화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치, 심판, 어떤 라이센스 제도라든지 가장 중요하게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어떤 측면에서는 코치와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치는 단순한 코치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고 선수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큰 책임이 따르죠. 근데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사실은 좀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치와 심판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어떤 교육 받아야 되는 이수 과정들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많은 협단체들이 같이 국제표준화를 만드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 규정에 대한 표준화도 필요합니다. 선수에 대한 정의, 선수단을 어떻게 국가 교류를 할 때는 선수단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가, 연령별로, 성별로, 또 대회 유형별로 이러한 경기 규정들이 좀 더 표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세부 기준에 따라서 등급 분류 시스템을 통해 좀 더 체계적으로 대회 자체의 공정성과 평등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전통 스포츠와 e스포츠의 콜라보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설과 장비에 대한 인증도 필요합니다. 저희는 공인용품, 공식용품이라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사용하는 게이밍 기어나 경기에 들어가는 데스크탑이나 모니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규격을 만들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공인용품, 공식용품 지정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 역시 글로벌하게 같이 국제표준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PC와 같은 장비 및 인프라가 e스포츠에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정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대회의 어떤 퀄리티 관리를 위해 장비 인증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표준의 여러 부문들에 대해서 ISF 회원들이 어떤 분과 구성을 해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표준화 작업을 만들고 이러한 것들이 내년에는 어떤 결과물로 나왔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